오늘 조금 수다가 좀 많을 수 있어. 미안해. 미안해. 어이, 그럼 뭐지? 안녕, 난 신쿡이야. 오늘은 반말 겟레디 윗미를 할 거야. 내가 처음 반말을 쓰는데 어색해도 참아 주길 바래. 아, 목말라. 궁금할까봐 이건 녹차야. 오늘 촬영을 할 건데 촬영 준비를 할 거야. 먼저 지금 내 피부가 말이 아니거든. 내가 계절 탄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막 트러블이 올라오기 직전이야. 바로 시작할게. 이거 라누아 거, 이거는 토너야, 토너. 자극적인 거를 지금 못해. 지금 이 상태에서 필링하면은 다 뒤집어져. 그래서 토너로 계속 수분을 줄 거야. 오늘 메이크업은 각질이 좀 올라오고 피부가 깔끔이 안 돼도 어쩔 수가 없어. 여기가 어디냐고? 여기는 내 침대야. 아직 스튜디오가 안 꾸며져가지고 침대에 앉아서 해. 이건 집에 굴러다니는 샘플인데, 샘플이 아닌가? 아리얼 세븐데이즈 카밍 캡슐. 끈적임 없이 그냥 수분감 있는 수딩젤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앰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건데 그냥 촉촉해. 내가 전주 이사 오면서 목 감기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지금 조금 괜찮아졌어. 그래도 그래서 병원을 지금 일주일째 다니고 있어. 이거는 립밤이야. 어디 건지는 자막 처리할 거야. 왜냐면 영어라서 나 모르거든. 히말라야, 히말라야. 내가 입술이 지금 다 텄어. 그래서 해야 돼. 메이크업 전에 하고 크림을 발라줄 거야. 요거는 듀리 트리 울트라 바이탈 라이징 스네일 크림. 달팽이 크림이야. 이게 엄청 끈적끈적거려. 그래서 이 텍스트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나도 이거를 자주 애용하진 않는데 샀으니까 애용은 해. 아니, 애용은 하는 게 아니라 사용은 해. 근데 끈적임이 막 남진 않고 이게 다 흡수가 돼가지고 나쁜 제품은 아니야. 바를 때만 조금 끈적거려. 그리고 이제 분갈 내려왔잖아. 집이 조금 소음이 조금씩 있을 수가 있어. 왜냐면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사니까. 그거는 양해 부탁해. 그리고 오늘 컨실러 새로 깠잖아. 왜냐면은 내가 저번 제주도 겟레디 때 말했잖아. 컨실러가 냄새가 이상하다고. 잠깐만. 잠시만. 그래서 오늘 바닐라를 새로 깠어. 새로 깐 바닐라와 진저. 진저로 먼저 피부를 깔아줄 거야. 요즘 우리 모래가 말을 티치게 안 들어요. 안 들어. 오늘 조금 수다가 좀 많을 수 있어. 양해 부탁해. 전주 와가지고 이제 화장품을 좀 사고 싶거든? 하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그냥 로드샷 거는 일단 너무 많은 거야. 백화점 가가지고 사고 싶은데 귀찮아. 그리고 이번에 이사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이번에 전동 배경 샀거든? 그래서 그 배경은 왔는데 배경지를 안 산 거야. 배경지도 사야 되고 해가지고 아마 이사하고 촬영 소품이랑 이런 거 사는 데만 한 500만 원 쓸 것 같아. 지금 벌써 한 200만원 가까이 썼거든. 전동 배경지하고 조명하고 조명을 위에 레일 조명도 달았고 그 다음에 링 조명이며 그 스탠드 조명이며 이번에 더 추가로 살 거야. 왜냐? 나는 영상을 찍기 위해 전주를 내려왔으니까 열심히 일을 할 거니까. 근데 염색을 했는데 여기 그 눈 화장을 이제 좀 바꿔야 되잖아. 근데 뭘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 좀 어울리는 색이나 어울리는 색 조합을 조금 하고 싶은데 내가 그런 거는 언어 순화를 해보자. 내가 쓰려던 말이 말할 순 없고 여기 들어가면 안 되거든. 유튜브 정책이 바뀌었어 이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무지해. 그래, 무지해. 무지하니까
이거를 뭐 학원을 다녀야 되나? 내가 딱 이사 오려고 때 마음 먹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딱 인스타그램에 메시지가 오는 거야. 뭐지? 했거든? 근데 학원 협찬이 들어온 거야, 인스타그램으로. 근데 요리학원이면 뷰티학원이면 이런 게 있는 거야. 너무 하고 싶거든? 근데 서울이잖아. 그게 좀 많이 아쉽더라. 일단 피부는 끝냈고 다크서클을 가려줘야 돼. 이건 바닐라야. 오늘 새로 깠어. 역시 썩은 데가 안 나. 저건 썩었던 거야. 색조 나 이런 거는 솔직히 오래 쓰거든. 1년 넘게 쓰거든. 근데 파운데이션이나 뭐 컨실러, 피부에 직접 하는 워터 제형들 있잖아. 그런 거는 1년이 지나가면 애가 화장품 썩은 데가 나. 그거는 꼭 바꿔. 피부가 썩어, 화장품이 썩으면. 지금 거울이 멀리 있어갖고 지금 피부가 제대로 되는지가 모르겠어. 내가 여기 뷰파인더 보고 그 거울 멀리서 보고 하니까 역시 나쁘지 않아. 메이크업 짬밥이 어디 가진 않아. 근데 피부가 깔끔하지가 않아. 왜냐?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니야. 피부 상태가. 중간중간에 영상을 보면 영상이 좀 밝아질 때가 있어. 그러면은 그게 조명이 갑자기 카메라가 확 그래가지고 미안해. 내 탓은 아닌데 카메라 탓이야. 바비브라운 이거 쓸 거야. 얘들아 미안해. 내가 화장품을 좀 자주자주 여러 개를 좀 바꿔서 써서 애들한테 여러 가지의 그런 제품 리뷰랑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나도 화장품이 없다 보니까. 정리하는데 화장품은 뭔가 쓸데없이 많긴 해. 기초랑 팩이랑 쿠션이랑 특히 쿠션이 스물 몇 개가 있더라고? 많은데 왜 내가 쓸 건 없을까? 근데 한 번씩 다 리뷰했던 것들이야. 니네도 다 봤어. 나만 몰래 막 꿀템들 꽁쳐놓네 이런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 니네도 한 번씩 다 봤던 제품이야. 이제 메이크업 할 때 배경이 그냥 단색 배경이 될 거야. 그러면은 니네들이 보고 아 얘가 이만큼이었다고 돈을 투자를 했구나, 영상을 봐줘야겠구나, 약간 이런 동정심이 조금 들었으면 좋겠어. 그거 알지? 피부가 뒤집어진 날에는 그 화장이, 메이크업이 오돌토돌하게 보이는 거. 딱 내가 그래 지금. 그거 한 번에 좀 제품을 가져오자. 파우더 또 어떤? 파우더를 찾았어. 이거 이니스프리 파우더야. 근데 이거 파우더도 거의 다 써가지고. 아이고 힘들어라. 얘들아 나 파우더를 챙겨왔잖아? 립을 또 놓고 왔어. 기다려봐. 어이구 뭐지? 컬러그램 톡 글로우 팝 틴트 레드미 02. 컬러는 약간 핑크빛? 얘들아 이 틴트를 테스트할 때 요거를 보지 말고 요 뚜껑에 묻어있는 요 잔해들 있잖아. 요런 걸 보면 립 컬러를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딱 안 묻혀보고. 나는 그렇게 하거든. 약간 애가 핑크빛이 돌아. 비슷하네 색깔이. 약간 핑크인데 오렌지빛도 살짝 돌아. 그러면서 이거 글로우 그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반딱반딱해. 방금 립만 발랐는데도 토시오에서 약간 사람이 됐지. 그거는 쿨 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딩. 내 쉐딩법은 이제 다 알지? 내 쉐딩법을 모른다. 그거는 아직 내 영상을 안 본 거야. 그러면은 전 쉐딩 영상을 보면 돼요. 아니 보면 돼.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 초간단 쉐딩법이라고 있어. 내 채널에서 조회수가 괜찮게 나왔어. 그게 오 애들이 쉐딩을 궁금했구나. 근데 요즘은 턱선이 약간 갸름해졌어. 옛날보다. 옛날보다 갸름해져가지고 쉐딩을 빡세게 안 해. 코도 턱 쉐딩이랑 같이 그 영상에 들어있어. 아 그리고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 혹여나 혹여나 그 불만이 나온 건 아닌데 내가 시청자였을 때 내가 신쿠 걸 본다면은 이런 불만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 내가 절대 찔려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찔리기도 했어. 아니 선수 쳐서 말하는 거야 내가. 겟레디 윗미가 항상 얘가 보면은 똑같더라고. 뭐 그냥 뭐 어디 가는 겟레디 윗미라. 근데 똑같아. 제품도 똑같고 하는 것도 똑같고 그 멘트만 바뀌어 조금씩. 오늘은 어딜 갔어요? 오늘은 뭘 할 거예요? 멘트만 바뀌어. 약간 좀 얘가 좀
겟레디 윗미를 조금 날로 먹는다는 경향이 약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미안해. 약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 오늘도 딱 스튜디오 되면은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할 건 많거든? 근데 아직 이 침대 배경 위에다가 막 이불도 널브러져 있고 아, 제대로 메이크업도 안 나올 것 같고 막 이런데 막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다가 아 근데 영상 올리긴 해야 되는데 안 올린 지 너무 오래됐는데 약간 이런 속마음이 있어. 그래가지고 뭘 하지? 아 겟레디미? 아 근데 또 지금 너무 날로 먹는다고 뭐라 할 것 같고 그래 여기다 반말을 섞자. 그래가지고 오늘 반말 겟레디미를 하는 거야. 눈은 요 아이를 쓸 거야. 요거는 스프링 에디션이거든? 1번부터 여기를 30번 컬러라고 할게요. 아니 할게. 편집돼서 애들은 모르겠지. 이게 1번부터 30번 컬러라고 하잖아. 하고 일일이 다 세. 만약에 이거 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1, 2, 3, 4. 1, 2, 3. 근데 내가 조금 머리를 하니까 이게 약간 쿨톤이긴 하거든? 근데 애가 또 웜한 게 있어. 차가운 느낌이 있긴 한데 또 따뜻한 느낌이 뭔가가 있단 말이야. 따뜻해지면은 애가 너무 그 얼굴이 붉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차게 할게. 11번. 이것도 따뜻하긴 한데 뭔가 차가워. 11번으로 눈두덩이 전체를 해줄게. 그리고 11번으로 눈꼬리를 더 해줄 거야. 눈꼬리만. 얘들아 그리고 눈썹 그리는 거 있잖아. 내가 눈썹을 못 그려. 근데 그것도 연습하고 아이라인도 내가 그린 적이 없거든. 내가 직접은 못 그리거든. 그것도 연습을 해가지고 좀 알려줄게. 왜냐면은 내 화장품이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조금 이제 내가 스스로 연구를 좀 더 많이 하려고. 팔레트를 잘못 가져왔어. 팔레트를 봐봐 얘들아. 스프링 에디션이야. 봄에 어울리는 컬러를 갖다 놓은 거야. 봄은 따뜻해. 어쩐지 애가 다 따뜻한 애들끼리 모여 있더라고. 오늘은 그 웜톤 쿨톤은 신경 안 쓸게. 그냥 할게. 어쩐지 아 차가운 색 쓰려고 했는데 뭔가 애들이 다 따뜻해 보이네. 내가 방금 21번을 썼어. 21번. 그리고 26번으로 눈 꼬리 찝고 이쪽 꼬리도 찝고 앞머리도 찝어줄 거야. 그리고 애교살은 20번으로 그려줄 거야. 그리고 손가락으로 한번 찝찝찝 해주고 2번하고 3번 컬러 섞어가지고 여기 애교살 해주면은 애교살이 빡 살아나.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은 끝이 났어. 입술이 약간 약하네. 아까 바른 입술로 이제 좀 살아났지? 이제 머리하고 옷 갈아입고 올게. 머린 그냥 옆머리만 눌러주면 돼. 뭐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나 머리 내리머리 다 올렸어. 영상 보면 돼.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왔어. 그래. 끝에를 존댓말을 해야 돼? 반말을 해야 돼? 그래 오늘 영상은 끝까지 반말을 할게. 너희들에게 처음으로 반말을 해봐가지고 참으로 많이 어색한 그런 시간이었고 빨리 스튜디오 꾸며가지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 어색해. 그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고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